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애플 사옥입니다. 애플 사옥에 하면은 옛날 애플 사옥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지은 애플 사옥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애플 사옥을 못 보고 죽었지 아마. 그쵸? 최근에 완공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설계만 이렇게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애플 사옥인데, 애플 사옥에 애플 스토어가 있죠. 저기 애플 그립이 있네. 파란색 애플인데, 애플이 언제부터 파란색이었죠? 블루보틀 보는 기분입니다. 애플 로고가 파란색이네. 신기하게 하늘색, 하얀 바탕에 하늘색이 됐네. 원래는 저기 하늘색이 아니라 좀 시커먼 저기 회색 아니었나요? 회색? 그게 산뜻한 색으로 바뀌었나 봅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회색을 좋아하죠. 회색 분자예요, 회색 분자. 농담이고. 기술자, 개발자들이 좀 그런 개발자들이 있죠. 색깔 같은 걸 잘 모르는 개발자 같아요. 아닌가? 처음에는 애플이 컬러풀이었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하긴 저도 옛날에 처음에 회사 로고 만들 때 빨주 노초 파남보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저는 이제 파란색만 썼죠. 원 인피니티 루프 비지터스. 하하. 자, 방문객은 여기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기 방문객. 이쪽은 이제 등록한 사람만.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쪽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볼 필요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신사복을 구경했죠. 신사옥을 구경하러 갈까? 여기 건물이 1, 2, 3, 4층 이렇게 돼 있군요. 테슬라 모델 3. 애플 비지터 파킹 온리. 애플 방문객들은 여기 주차하는 겁니다. 아유, 그래. 여기다 주차를 합니다.
삑삑삑 소리 나면 좋겠어요. 이 나라는 앞에는 센서가 없나 봐. 에이,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